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3월 둘째 주 우리 함께 날샘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서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실 때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를 추구하라라는 말씀 도와드렸기에 두 번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 먼저 은혜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고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할 부분들을 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메말라지고 퍽퍽해져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두아디라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참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회의 영,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말씀 받지 말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갑시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좀 나누시고요. 그런 은혜를 먼저 좀 나누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2과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승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이 세상의 삶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까지 경쟁하고 생존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싸워야 될 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쉼을 얻게 되고 참 승리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싸움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쉼을 얻게 됐고 또 쉴 때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됐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참된 쉼과 승리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첫 번째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때 이스라엘의 주변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오랜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를 다 받고 이제 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이 단어, 그 누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쉰다라는 개념과 정착한다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해서 원수들이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평안하게 쉬게 된 것, 안식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그 경고와 교훈을 주는 거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살펴보면 원수들을 물리치고 쉼을 얻게 된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어쩌면 전쟁 시보다 평안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는 막 전쟁을 벌이는 그때도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설교랑 연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요, 사실 타락하기가 더 쉬운 때는요, 막 정신 차리고 막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런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평안할 때. 다윗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옥상에서 한가하이 거닐 때 그에게 범죄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을 때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평안할 때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쉬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이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누아 정착하다라는 뜻이죠. 정착해서 완전히 이제 안식을 얻게 됐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3절부터 보면,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들 너희가 다 보았다. 누가 행했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쉼을 얻게 한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야. 남은 나라를 다 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된 거죠. 5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계속 주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게 된, 이 전쟁을 그치고 쉼을 얻게 된 그 근거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쉼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할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줘야지 이 힘이 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나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는 전쟁 시보다 평안할 때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 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묵상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에 힘쓰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쓰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것은 굉장히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즉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써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자,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 나라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만약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 속한 나라의 법이 적용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도자, 또는 영적으로 보면 뭐 우리 교회의 뭐 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죠.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소속됐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그 충성을 다하는 그 대상이 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서 보니까 뭐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나라를 떠나서 망명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거기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막 의원들이 다 막 총 들고 전장터로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영적 어떤 체계 안에서 뭐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본분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내 소속을 알려면 나는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고 어느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담임 목사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됨의 중요한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 신앙에도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 영광인 것이고 그래서 저로부터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목장장으로 목장장들이 또 목장장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사역자가 돼서 우리 셀 리더들이 말씀 사역자가 돼서 또 우리 셀원들과 목장원들과 함께 또 말씀을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영적 하나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승리와 쉼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적인 하나됨이 참된 승리와 쉼을 얻게 한다 이렇게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오른쪽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까 말한 대로 반복됩니다. 8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영적인 비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밀착되다, 찰싹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스스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의 마음들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심하라 이 단어는 크게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너희의 관심을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쉼을 가져오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서 쉼을 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 하나됨이죠. 영적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분 오열되고 막 우상을 섬기고 갈라지고 찢어지면 하나님 싸워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우리가 어떤 사명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영적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4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승리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승리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 자 오늘 이 네 가지의 묵상을 통해서 좀 결론을 적용을 하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6번이죠. 전쟁에서도 쉴 수 있는 비결은 싸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끝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 또 6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가 천을 이기는 기적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쉼과 승리를 누리게 무엇을 결단할지 나눠봅시다 했는데요. 이 네 가지 묵상을 좀 착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뭡니까? 평안할 때 더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평안할 때 우리 더 깨어있읍시다.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냐?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죠. 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지켜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 이 하나됨, 그죠? 그래서 더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또 주일날도 그렇지만 이 금요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목자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제가 그것을 대원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또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예배가 좀 회복되어야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 듣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널려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 내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참 승리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능력을 수취한 표현이 아닙니다.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라는 신명기 32장 30절의 표현처럼 성경에서는 적은 사람이 많은 적을 상대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적은 사람으로 많은 적을 상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수치로 능력을 따져 승리를 예측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승리를 가늠해야 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도 담대히 쉼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고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들,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을 그치고 승리를 얻게 되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싸움은 끝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이제 소홀했던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이제는 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에 힘쓰므로써, 크게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